우와. 아까 잘 뜯는. 오! 50천 원이요. 이런 느낌. 나 들어와요. 불이 들어와야 돼. 뽑으면 그렇지. 그럼 제대로 된 거야. 와, 엄청 화려해요. 이게 화면에 진짜 다 안 담기네요. 실제로 진짜 이거. 빔샤벨 또 양쪽에 딱 꽂혀져 있습니다. 저거도 혹시 뭐 빠지나요? 아, 얘가 빔샤벨? 얘가 오, 빠지는구나. 오. 그 부분은 되지. 아, 또 꽂아야 되고. 아, 이런 걸 모으기 시작하면 포스트 건담도 이 사이즈로 사고 싶고. 이게 사이즈가 이게 큰 게 진짜 깡패네요. 이게 공간만 있으면. 우와, 지금 사람 키보다도 큽니다. 지금 우리 대표님이 183 정도. 2m 가까이. 라이플까지. 공패는 안타깝게 못 들어요. 이게 조금 처지더라고요. 이렇게 기울어져. 아, 그럼 안 들어야죠. 네, 방패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로. 네. 방패는 혹시 라이트가 나옵니까? 아니요. 아하. 일단, 반사. 그럼 뭐 뽑을까요? 네. 이거 뽑으시는가요? 네. 두 개 다 빼시면 됩니다. 우와, 씨. 우와, 미쳤어. 이거 어떡해. 이거. 오. 오. 여러분. 또 이상호TV 뮤지엄을 오픈했을 때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나왔습니다. 핫플레이스네요. 여기 포토존이라고 뭐 봐야 되겠네요. 와, 사진 찍을 정도의 공간도 안 나오겠다 지금. 와, 여기 지금 딱 들어왔을 때, 자, 보여드릴게요. 건담 보이시죠? 건담존으로 딱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딱 꺾어주면, 와, 화가 잔뜩 난 유니콘입니다. 아, 진짜 직접 오셔서 구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유니콘 건담을 이상호TV 뮤지엄에 모셨습니다.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뮤지엄에다가 기증을 해주셨는데, 죄송한 마음도 크고 감사한 마음도 크고 그런데, 아니 저거를 손으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? 그쵸. 이제 저희가 기계도 쓰기는 해. 네.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일일이 가위로 자를 수 없는 거는 기계로 자르기도 하는데, 저거는 100% 손으로 만든다. 쟤는 손으로 만든다. 제작이 얼마나 걸린다, 지금? 저게 지금 2달 정도. 그거 외에 뭐 다른 것도 만드신 거 있어요? 뭐 웬만한 건담들은 뭐 다 할 수 있고, 저 같은 거는 뭐 아이언맨. 뭐 제가 아이언 패트리어 다 만드신 거 같아요. 예, 맞아요. 미쳤더라고요. 그거 얼마입니까? 나 그거 사줘. 나 그거 살게. 와, 그거 진짜 미쳤더라고요. 패트리트하고 아이언맨 마크 세븐하고 그때, 네, 만들어가지고 떴죠. 아니 진짜 금손 중에 3금손을 모시고. 아유, 아닙니다. 오늘 진짜, 아니 뭐 촬영할 생각도 없었다. 지금 저거를 들어오는데 저 안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아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제가 감사합니다. 뭐 촬영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저희 사실 저도 저기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 중인데, 이제 종이 모형 전문으로 하는 그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. 무한공방이라고. 무한공방. 네, 요번에 이제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. 취미공방? 무한공방. 죄송합니다. 무한공방. 네. 네,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무한공방! 아, 이거 맞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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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는데?